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희수 작가님의 장편 소설 사랑의 파르티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조선닷컴의 연 인원 90만 명의 인기 연쇄 소설 불륜의 파르티잔에 새로운 제목을 달아 2008년에 단행본으로 펴냈는데요. 현모양처의 표본이었던 주인공 정다솜은 단 한 번의 일탈을 통해 불륜의 전사로 변신합니다. 소설은 그녀의 일상을 통하여 남성의 위선과 위약을 폭로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과 남성 우위의 고정관념에서 굳어진 편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륜의 사랑, 반란이 혁명일 수 있듯이 불륜은 언제 일상이 되는가? 이 소설의 목차를 살펴보면 바람, 돌풍, 광풍, 질풍 등으로 바람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다가 드디어 황홀경의 도가니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더러 야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반성과 긴장, 무엇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가님께서 저희 채널 독자님들을 위하여 긴 시간 쏟으셔서 전체 원고를 다시 한번 수정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체를 연속해서 게시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편, 10회 정도로 나누어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단편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파르티잔 지연이 박희주 1. 바람 마흔으로 넘어가기 전 이 서른아홉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쉰이 되고 예순을 넘어 죽을 때까지 그 내밀함을 즐기려 했다. 그 즐거움이 식상해지면 50이 되기 전에 또 하나 만들면 되리라. 50이 넘어가면 만들고 싶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려니. 나는 굶주렸다. 허기졌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나를 구속했던 종교와 도덕과 관습과 윤리가 육체보다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갈증은 심해서만 갔다. 고비였다.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응어려진 불만을 안고서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삶의 반토막, 젊은 날은 가고 늙을 일만 남았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열정은 고사하고 질질 끌려 살아왔다. 줏대도 없고 좌표도 없이 사육되어진 것이다. 지금의 나는 내가 바라던 모습이 결코 아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래 영등포역에서 전라선 열차를 탔다. 목적지는 일단 종착역인 여수까지 표를 아낌없이 끊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도중에 내려도 좋을 것이다. 가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내 열망의 불행일 거니 생각하리라. 굳이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일 필요도 없다. 이 세상은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가 너무도 흔하니까. 단 하나, 상대가 날 고른다기보다 내가 상대를 고른다는 것. 그가 어떤 남자여도 상관없으리. 건달이든 놀고 먹는 백수든 엔지니어건 전문직 종사역은 간에 그 사랑은 오늘로 끝이니까. 그걸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은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나를 골랐을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 보았을 때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그만하면 내게 과분한 남자야 라는 주변의 부추김에 최고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부모의 안달에 친구들의 시샘어린 눈총을 은근히 즐기며 사랑도 모르고 덜컥 결혼해버렸으니 분명 거기엔
내세울 게 없는 우리 지방과 어줍사는 대학 출신인 내가 만만치 않은 세력의 시댁에다 우리나라 최고라는 명문대 출신인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현실도 감안되었으리라. 결혼 후 아이를 낳자면 낳았고 두 살 터울로 둘째를 낳았으며 그만 낳자고 해서 불임수술을 받았다. 평생이 보장되는 사서직 공무원을 그만둘해서 그만두었고 여행을 가자면 갔고 섹스를 하자면 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뭐를 먹자면 따라 먹었다. 언제나 지극히 수동적이고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오로지 가정주부로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나라는 정체가 없는 한심한 여자였다 나는. 이제 13년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나이에 어울리는 무게를 달았다. 43세의 나이에 대그룹의 홍보이사라면 어울린다기보다 오히려 넘친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고 공부도 열심이다. 분명 주위에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 요조숙녀이다. 오롯이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를 것 같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랴 싶은 거기에 무엇을 더 바란다면 욕심이 지나치다고 비난받을 것만 같은 그렇지만 나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요즘 유행하는 2%보다 더 날이 갈수록 그 구멍은 커지고 바람은 거침없이 들락거렸다. 나도 밤이면 사실해지고 싶다는 열망이 바람으로 그토록 좋아하는 책 읽기에도 열망은 충족되지 않았다. 금병매 소돔 120일 모피를 입은 비너스 오의 이야기 아라비안 나이트까지 그것은 남의 이야기였다. 내 얘기를 만들고 싶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평소 같으면 청소나 해야 할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메모만을 남기고 공들여 화장을 한 다음 9시 발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역에서 대형 거울에 나를 비춰보았을 때 주변엔 나만한 여자는 없었다. 39, 근사했다. 봄날에 어울리는 분홍색 원피스와 짝을 이루는 스카프, 지렁거리는 머리, 볼륨감 있는 몸매, 햇빛을 보지 않아 더 하얀 얼굴에 내가 봐도 예쁜 또렷한 이목구비,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엔 내가 봐도 충분했다. 남편이 나와 결혼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 외모가 특히 작용했으리라. 그럴듯한 남자를 찾아 앞에서부터 샅샅이 뒤져볼 참이다. 아니다 싶으면 마지막 칸에 타고 가다 도중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를 반복할 생각이다. 절대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지니 이번 남자 사냥에 나서는 내 마음의 절책이다. 좌석 번호를 무시하고 맨 앞칸에 올라선 나는 먼저 전면을 응시했다. 평일이라 좌석은 띄엄띄엄 비었다. 누나를 굴리지 않고도 사람들의 면면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꼭두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어떤가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은가. 거기는 없었다. 다음 칸으로 서서히 의자를 손으로 짚어가며 걸었다. 열차는 역을 출발하여 속력을 냈다. 문을 열어 무심한 척 자리를 찾는 척 전방을 주시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총각 아가씨 아이들까지 여러 군상의 얼굴이 눈에 잡혔다. 사냥감이라 해도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옆자리나 앞자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 나는 상대방의 눈에 어떻게 보여야 하나. 그래,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의 문병을 가는 중이지. 직업 여성도 아니고 후줄근하게 살림에 찌든 주부도 아니야. 그냥 쉽게 접근하기 힘든 만만치 않은 여성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아니지, 되바라지 보이면 어때? 상관하지 말자.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자연스럽게. 언감생심, 미용까진 바라지 않아.
멀리서 봐도 그럴듯해 보이는 한 남자는 동행이 있었대. 그것도 여자. 동행이 남자라면 사냥감으로 부담은 되지만 못할 것도 없는데 여기도 없다. 그냥 지나친다. 조급해할 것도 없다. 그러나 셋째 칸으로 다가서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요일을 느낀 것은 아니다. 단지 거울을 보려고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다. 혹시 옥에 티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였다. 역시 거울 속의 나는 자신을 가져도 충분했다. 최면이었다. 다시 진군. 문을 열면서 눈을 감았다가 앞으로 나가며 떴다. 첫눈에 인연은 알아볼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이 떠오름과 동시에 셋째 열 창쪽 좌석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밤색 가죽으로 된 마드로스 모자 비슷한 것을 쓰고 체크무늬 남방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안경 쓴 남자의 얼굴이 인상적이다. 짙은 눈썹과 야무지게 담은 입이 예리해 보이지만 지성미가 물씬 풍긴다. 순간 여기를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무뚝대고 그 남자의 앞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다. 기차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의 의자, 가방을 옆에 놓고 치마를 단정히 여미며 보니 먼저 검은 면바지에 랜드로버 신발이 눈에 들어와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웬걸 남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방만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연히 이게 웬 홍자냐 하며 부신 눈으로 쳐다볼 줄 알았는데 우습게도 괘씸한 생각까지 들었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 많을까. 어떻게 보면 같은 또래로도 보이고. 그래, 좋았어. 너무 쉽게 걸려들면 재미없잖아. 시간은 넉넉해. 이 남자가 수원에서만 내리지 않는다면 내 속과 끝은 그렇게 달라서 있었다. 기차는 벌써 도심을 벗어났다. 상가들은 온통 초록이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 했던가. 집구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화사한 햇빛이 내 마음속에도 가득하다. 남자는 여전히 한쪽 손으로 턱을 괜 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어? 저게 뭘까? 저 남자의 난방에 매달려 있는 것은 그래 맞어. 로댕의 연인 까미오 클로델의 조상이야. 그녀가 조각한 소외된 사람들을 사진으로 봤을 때 뭉클했었지. 남자는 무릎을 꿇고 있는데 여자가 허리를 숙여 남자의 얼굴을 두 팔로 감싸는 그 장면. 어째서 난 거기에서 불륜의 냄새와 함께 서늘한 감동을 느꼈을까. 주먹으로 깎았군. 비련한 여인 까미오를 목에 걸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니. 내 눈이 들리진 않았어. 저 남자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 아무튼 사냥감으로 잘 찍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느닷없이 말을 걸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나를 보다가 주변을 살핀다. 내 인사에 답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줄 이제야 아셨는가.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요긴한 얘기거리를 충분히 생각하고 말을 걸었을 텐데. 그래, 아무 말이나 늘어놓지. 어차피 오늘은 내 역사에 없는 시간이니까. 미소를 지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전주까지 갑니다만 어디까지 가세요? 나도 전주다. 어머, 잘 됐네요. 저도 전주 갔는데요. 전주가 집입니까? 아니면 다니러 가시는 길입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를 먼저 알리기보다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시는 남씨는 전주가 집인가요? 다니러 가시는 길인가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되물어서 웃었는지 생뚱맞게 남씨라고 해서 웃었는지 알 수는 없다. 남씨라뇨? 저는 강간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서로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당돌한 척 했다. 그럼 이어시세요? 네. 재밌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는 길입니다. 저도 반가워요. 저는 친구 문병차 가는 길이고요. 병원 장례식장인가요? 예, 예수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어쩜 우연이네요. 저도 그 병원인데요. 엉큼하게도 나는 필연을 강조하고 싶었다. 남자는 아주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랬었나? 내가 이렇게 머리가 술술 잘 돌아갔었나? 아예 이 남자를 잡으려고 작성을 했구나. 그런데 이 남자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애초에 궁금해하지 말자던 사항이다. 열차가 잠시 멎었다 출발했다. 어디쯤 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다. 벌써 전주에서 보낼 일을 상상하기에 바빴다. 하시는 일이 뭔지 물어도 될까요? 그때 중절모를 쓴 노인 한 분이 옌 7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반에 적힌 좌석 번호를 보며 두리번거렸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들었다. 여기가 우리 사례 같은 이유?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억양에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미 손은 가방에 가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름을 느꼈다. 여기저기 빈자리가 많음에도 굳이 지정된 좌석에 앉으려 하는 노인의 당연한 처사가 고지식하게만 느껴졌다. 여기 자리 아니었어요? 남자가 물었다. 네, 엉거주춤 일었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창피하기 이를 데 없고 이 남자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 앉은 줄 생각할 게 아닌가. 사실도 그랬지만 같이 일어섭시다. 나도 자리가 많이 비어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어휴, 살았다. 사냥감이 저절로 따라오겠다니. 그러나 속마음을 들킨 건 영 찝찝하다. 아무렴 어때? 나는 남자를 사냥하는 길이었고 오늘은 내 역사에 없는 날인데 뭐. 비로소 통로를 걸으며 승차권을 꺼내보았다. 4호차 37번. 아직도 빈 좌석이 많이 있었지만 또다시 거북스러운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내 좌석을 찾아가기로 작정했다. 아무데나 앉죠 뭐. 남자가 뒤쫓아오며 말했으나 나는 뒷꼭지가 가려워 대꾸하지 않고 바삐 걸었다. 문만 하나 더 열면 4호차다. 내 대꾸가 없어도 남자가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내 좌석을 찾고 보니 거기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녀가 차지하고 있었다. 어떻게 한담? 쫓아낼 수도 없고 바로 그 뒷좌석이 비었다. 내 자리처럼 씩씩하게 앉았다. 열차가 가는 방향을 쳐다보며 앉아도 되겠지요? 이미 남자가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창 속에 바짝 붙어 앉았으므로 남자는 묻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까딱였다. 여기는 틀림없는 여시 자리입니까? 대답 대신 앞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또 쫓겨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남자가 빈정거리는가? 아니면 웃자는 얘긴가? 나는 들킨 속마음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남자를 쳐다보기가 껄끄러웠다. 역사에 없는 날이라 다짐을 했으면서도 조금 전처럼 화사한 5월의 햇살은 쉽게 찾아들지 않았다. 남자는 내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무안했던지 진지해졌다. 뭘 하냐고 물어보셨죠? 네, 논팽이입니다. 뭐라고요? 논팽이라고요. 논팽이, 룸펜, 똑같은 말인데도 어째서 룸펜이 고상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다. 건달도 상관없다던 내 맘은 싸늘해졌다. 농담이시겠지. 남들은 글로 소설을 쓰지만 나는 몸으로 소설을 쓰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몸으로 소설을 쓴다? 웃기네.
그러나 남자의 첫인상에서 고상한 지성을 발견했다. 나는 이 남자는 정말 특별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팡이보다는 얼마나 그럴싸한가. 쉽게 이해되지 않네요. 소설가들은 글로서 허구의 세계를 그리지만 나는 소설 같은 상황을 실제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일테면 행동 소설가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의 모습도 소설인가요? 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소설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소설은 내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럴듯해 보이는 남자와 같이 가고 싶어서 아까 그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어차피 들킨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시원할 것 같았다. 5월의 화사한 햇살이 다시 내 마음에 퍼지고 있었다. 그럴듯하게 앉아있었던 나는 어떻고요? 그랬어요? 우린 뭔가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그러네요. 행동소설가라. 그 멋진 말을 듣는 순간 어째서 나는 가슴이 설레었을까?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 나라고 못할 게 없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는 오늘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나왔고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때 각종 음료와 과자를 파는 수레가 오고 있었다. 그래, 분위기를 잡아야지. 수레를 세웠다. 여기 오징어하고 맥주 두 병만 주세요. 그러자 남자가 반색을 하며 나섰다. 주문은 여씨가 하셨으니 계산은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으면 오능성도 있겠지요. 전주에서 다른 볼일도 있으세요?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여씨와 인연 만들기 외에는. 인연 만들기? 그럼 여부가 있나? 얼마든지 가능하고 말고. 재빨리 가방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어 건넸다. 그러지 말자 했는데도 나의 약은 계산이 작용했다. 내가 이걸 샀으니 당신은 전주에서 근사한 점심을 사라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들고 다니던 신문지를 펼쳐 오징어를 찢었다. 종이컵이 있는데도 병째 마셨다. 그러자 남자도 병나발을 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씨께서도 소설적 재능이 보이는데요. 왜요? 이름 짓는데도 기가 막히니까요. 남씨와 여씨라. 처음 써먹은 거예요. 나도 놀랐어요. 그런데 왜 제 앞에 앉으셨어요? 이 남자가 왜 이러는가?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다 알면서도 능청을 떠는 건가? 아무래도 후자 쪽이 분명하다. 솔직히 말했다. 사냥하려고요. 남자는 입을 딱 벌렸다. 일테면 사냥꾼이셨다? 네. 고양이과 사냥꾼이네요. 고양이과요? 사자나 호랑이 등 고양이과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거든요. 나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냥 중이었거든요. 진심인지 소설인지. 하긴 행동소설가라니 믿어야지. 여자 없는 소설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남씨는 무슨 과세요? 나는 악어과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다 먹이를 잡아채거든요. 그럼 아까 좌석에서 본체만째 딴청 부린 것도 작전이었나? 찾아다닌 내가 힘들군요. 그게 바로 전문 행동소설가와 신진의 차이죠. 그러면 오는 먹이는 다 잡아먹나요? 말을 해놓고 보니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 입을 가리고 웃자 남자도 킬킬거리며 웃었대. 악어가 아무리 식성이 좋다지만 그럴 리 있나요? 저는 어떤가요? 나도 이렇게 뻔뻔한 구석이 있었나.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왔잖아요. 평소 같으면 속마음이야 어쨌든 톡 쏘아 붙일 어림도 없는 수작인데도 재밌고 마음에 쏙 드는 말이라 소리내어 웃었다. 소설은 대부분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예측할 수 없죠. 그때그때 다르니까. 오늘은 어떨까요? 인상을 보니까 비극이 될 소지가 충분해요. 저의 인상이요? 예. 잘 나가다가 이건 무슨 소린가 싶다. 어머, 왜요? 놀라지 마십시오. 소설가 마음이니까. 나도 비극보다는 희극이 되길 바라니까. 설마 남자도 그와 나 사이가 비극이 되길 원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해피엔딩보다 비극적 결말이 요즘에 유행한다 하지만 행위 다음에 이야기가 따르고 이야기를 위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니까. 나는 두고두고 씹을 수 있는 오늘을 원하니까. 좋아요. 그렇담 누구의 소설이 더 스릴 있는지 두고 보기로 해요. 지금까진 내가 고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다가올 시간이 더욱 기대되었다. 불륜에 대한 구구한 시중의 얘기는 많았다. 중년의 사랑에 순정은 까마득한 전설이 된 지 오래다. 남편과 부인을 버젓이 두고도 애인이 없는 사람은 병신이라고. 남자들이야 딱히 애인이 없다 해도 다른 여자를 품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꼭 요조숙녀여야 하는 조강지 저 말고도 또 애인을 둔다는데 남편도 예외가 아니리라. 여자들의 불륜, 옛날엔 춘바람이나 난 여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인터넷 채팅 열풍으로 치마를 들쑤시더니 그런 세월의 내공이 쌓여 요즘은 아예 애인 없는 게 병신이란다. 미정원에서 얼핏 본 여성 잡지의 내용 중에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는 한심한 여자이고 남편 말고 애인이 하나 있으면 양심 있는 여자요. 애인이 둘이면 세심한 여자이며 애인이 넷이나 되면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내 인연이고 그 이상은 열심히 사는 여자라는 세태를 반영하는 유머도 있다. 남편들이 자기 부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믿는 요조숙녀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그런 요조숙녀, 남편이 생각하는 현모양처였다. 자기 외에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것을 잣대로 삼아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줄 알 테니까. 그렇지만 요조숙녀라고 어찌 바람의 열풍에 휩싸이고 싶은 욕망이 없을까. 내 식으로 얘기하자면 도덕과 윤리가 짓누르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밀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으니 35이 넘도록 도도한 자기만의 세계를 그리며 살았던 친구 연희. 대학 시절은 넘치는 끼를 주제 못해 여러 남자를 끌고 다니다 정작 졸업 후에는 시집은 가지 않고 무용학원을 운영하며 당당히 혼자 사는 모습이 왜 그렇게 부러웠던지. 연희는 나이를 먹어도 애달아하지 않고 콧대는 도리어 노파만 같다. 그러다 어지간한 조건의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역시 그녀만큼이나 잘 빠진 히말라야 시다 같은 미국 하버드 출신 대학 교수와 결혼하여 알콩달콩 서로를 금이야 오기야 위하며 딸하나를 낳았다. 더 바랄 게 없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걔도 별 수 없는 속물임을 최근에 알았다. 예, 너 새벽 두세 시경에 집에서 살짝 빠져나와 장소 가리지 않고 그거 하는 거 상상해보았니?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가리지 않는다는 장소는 모텔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공원의 어슥한 곳이나 골목 담벼락이나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란다. 기발한 장소는 그 맛을 더해준다고. 상대는 누구니? 너무 놀란 내가 물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얼마 안 된 호라비야. 주로 내가 내 상황을 보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거의 바로 연락이 와.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만족을 주어 며칠을 굶은 사람이 밥을 보면 환장하잖아. 표현도 참 넉살 좋게도 한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을 보면 환장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연희에게 실망과 함께 역겨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희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픈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인 수진이도 선생답게 고고한 척하지만 젊고 싱싱한 늑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단다. 해숙이는 자주 산행에 빠지지 않고 세림이는 고적답사 중독자다. 산행과 고적답사가 주 목적이긴 하겠지만 진짜 즐거움은 따로 있단다. 불륜이었다. 욕구를 억제하지 않고 사는 환경에 따라 자신에 맞는 상대를 골라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살았다. 일륜이니 도덕이니 하는 틀 안에서 반란의 싹은 그렇게 텄다. 그러나 말이다. 너희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요조 숙녀인 척하며 사는 내게 시시콜콜 시부렁거리며 또 다른 즐거움을 누렸겠지만 나는 오늘의 솥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맥주가 들어가자 짜릿한 기분을 넘어 야릇한 흥분마저 불러일으켰다. 그래도 역시 난 아마추어 사냥꾼이고 이제 입문한 풋내기 행동소설가일 뿐인가 보다. 서로의 대화가 끊기면 안절부절 못하고 어색하기만 한데 남자는 프로답게 느긋해 보인다. 그의 맥주는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나 내 건 거의 바닥이다. 그것마저 마시고 싶어 안달이지만 꾹 참는다. 남자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자 다짐했는데도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고 부인은 있는지 아이들은 몇이나 되는지 어째서 흔치 않은 모자를 쓰고 카미유의 얼굴을 목에 달고 다니는지 알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흔하디흔한 질문을 던졌다. 전주엔 자주 가시나요? 세금 낼 때나 가는 정도입니다. 세금이라뇨?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그걸 세금이란다. 그곳이 고향이세요? 네. 가족은요? 드디어 용기를 냈건만. 재미없는 통속은 그만 씁시다. 내 알량한 지식으로도 통속 소술은 안다. 시시끌렁한 신변잡사 얘기는 그만두자는 거다. 무안에서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남은 맥주를 마셔버렸다. 나는 사냥꾼에서 먹잇감으로 추락해 버렸는가. 어이가 없다. 그래,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만만치 않은 여사로. 그랬더니 남자는 내 기분을 알아챘는지 나긋한 목소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맥주 더 하실래요? 아니요. 더 마시고 싶어도 참기로 했다. 그곳이 고향이세요? 아니요. 나는 전주를 모른다. 지나쳤을 뿐이고 가본 적도 없다. 전주라고 아는 거야.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비빔밥 정도다. 그럼 제가 모셔야겠네요. 남자의 말은 상냥하고 은근했다. 이 남자가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그래도 듣기 싫은 말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 다른 때 같으면 나도 찾아갈 줄 알아요. 라며 톡 쏘아붙이겠지만 나는 사냥을 나왔다. 사냥하던 암사자도 얼룩말의 뒷발에 차여 부상당하는 수도 있다. 이 정도야 참아야지. 하긴 호젓한 기차 여행길에 생각지도 않은 여자가 호감을 보이며 접근하면 백이면 백 거의 모든 남자가 이게 웬 떡이냐며 침을 질질 흘리기 마련일진데 정작 침을 흘리며 따라왔다는 이 남자는 별종다운 데가 있어 그것 또한 매력이다. 사양하진 않겠어요. 어차피 같은 병원이니까. 친구는 어디가 아파서? 어째서 이 생각을 해놓지 않았을까? 아, 네.
저기 잘은 모르겠어요. 많이 아프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교통사고도 있고 그 흔한 암도 있는데 요즘은 편지의 시대가 아니다. 손바닥에서 모든 걸알수 있는 휴대전화 시대다. 나는 거짓말도 어설픈 아마추어다. 가까운 친구신가 봐요. 500리가 넘는 길을 문병차 가시니. 그래요.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지금은 멀리 살지만. 중병인가 보죠. 이번까지 한걸 보면. 어째서 나는 이따위 거짓말을 늘어놓았을까.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친구가 보고 싶었어요. 궁색한 변명까지. 그렇지만 남자는 그대로 믿는 눈치였다. 저를 사냥한다 하셨죠? 나는 속마음을 너무 일찍 밝힌 것을 후회했다. 그랬었지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차는 대전을 지나고 있었다. 글쎄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는 사냥을 포기했습니다. 순순히 먹잇감 노릇만 충실하렵니다. 왜요? 그렇다면 소설도 그만 쓰는 건가요? 소설은 계속됩니다. 나는 웃었다. 그럼 덜컥 잡혀주겠다? 사냥꾼 하기 나름이지요. 그래? 그럼 이것저것 볼것 없이 전주에서 내리는 대로 잡아먹어? 내가 이렇게 되바라졌나? 사냥꾼 중에 최고의 사냥꾼이 뭔줄 아십니까? 사자, 호랑이, 아니면 악어? 아무래도 인간 아니에요?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망하시겠지만 사마귀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미물 사마귀란다. 도대체 사마귀가 최고의 사냥꾼이라니 감도 잡히지 않았다.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호랑이나 사자, 치타 같은 큰 동물을 생각하셨겠지만 그런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움직이지 않는 시체도 먹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살기 위해선. 그러나 사마귀는 살아있는 것만 사냥해서 먹는 사냥꾼입니다. 새삼 알았다. 알집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도 잡아먹는 냉혹한 면도 있고 자기보다 큰 덩치를 봐도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는가 하면 자기 몸을 풀줄기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풀잎색에 따라 몸을 변화시키는 위장술의 귀재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풀숲에 사는 곤충들, 여치나 메뚜기, 방아깨비, 심지어 자기 종족인 사마귀에게도 공포의 대왕입니다. 별걸 다네. 중국에서 유래한 당랑권법의 시조가 바로 녀석입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무협 영화에서 많이 보았기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시나. 가을이 되면 이슬을 위해 암컷은 수컷과 섹스를 합니다. 그 작은 몸뚱어리로 무려 대여섯 시간이나 섹스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암컷은 어느 순간에 수컷을 먹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몸통을 야금야금 갉아먹지요. 놀라운 것은 수컷의 열정입니다. 제 몸뚱어리가 암컷의 입으로 사라지는데도 꼬리에 달린 생식기는 섹스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컷의 암컷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죠. 암컷은 섹스가 끝난 후에는 수컷의 꼬리 부분까지 깨끗이 먹어치웁니다. 그것은 어쩌면 헌신적인 수컷에 대한 암컷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섹스는 동물에겐 교미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남자는 스스럼없이 계속해서 섹스다 섹스. 남자나 여자나 늙으나 젊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라지만 입으로 말하기엔 여전히 낯이 뜨거운데 싫지 않게 들린다. 그나저나 사마귀의 그러한 행태는 충격적이다. 또한 사마귀의 번식 행위를 수컷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란 표현이나 헌신적인 수컷에 대한 암컷의 예의라며 사마귀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식으로 말할 땐 분명 소설가 냄새가 난다. 이 남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사뭇 끔찍하면서도 감동적이군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제게 하는 거지요? 이왕에 사냥에 나섰으면 야무지게 포획해서 그 암컷처럼 깨끗하게 먹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솔직하기도 능글맞기도 징그럽기도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도 얄밉지 않은 남자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수컷 사마귀가 되시겠다고요? 오늘의 소설은 죽어서 깨끗이 사라지는 걸로 우선 방향을 잡았습니다. 때마침 손수레가 다가온다. 좋아요. 그럼 맥주로 고기를 다져야겠어요. 내가 노골적으로 요사했었다. 기꺼이 맥주 두 병을 또 샀다. 오징어는 아직 남았다. 내 좌석 번호에 앉아있던 대학생들은 사라졌다. 남자의 얘기를 듣느라 내리는 줄도 몰랐다. 아마 대전에서 내렸으리라. 평일의 기차 여행은 참 호젓해서 좋았다. 또 오고 싶을까 은근히 걱정이다. 우리는 병을 부딪혔다. 교미하다 깨끗이 잡아먹힌 수컷 사마귀를 생각하며 그 암컷처럼 탐욕스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불쌍한 수컷을 위하여, 암컷의 무한한 열정을 위하여. 참 내가 생각해도 우스웠다. 이렇게 빨리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그리낌 없이 선정적인 얘기를 나누며 낄낄거릴 수 있다니. 나의 기대는 100%에 육박하고 있었다. 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자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한 번쯤은 살림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 있느냐고 물어올 줄 알았다. 하다못해 취미는 무엇인가 하고, 하기는 이런 것도 재미없는 통속이다. 역시 나는 아마추어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건가요? 아니요. 행여 오늘의 행동에 지장을 받을까 봐 휴대전화도 신분증도 카드도 가져오지 않았다. 지갑엔 나를 나타낼 만한 아무것도 없다. 현찰 100만 원 외에는 내일은 오늘의 내가 아니리라 확신하며. 그러니까 안 물어보았죠.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알아서 좋을 게 없을 거라 생각했죠. 또 그런 거 몰라도 소설 진행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요. 서로 모르는 게 좋잖아요. 웃긴다. 갈팡질팡하는 내가. 그런 말도 소설 속에 쓴 불필요한 말입니다. 아, 헷갈린다.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남편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자신만만하다. 그게 모두 내 덕이란다. 자신과 아이들 잘 챙기고 살림 깔끔하게 잘하고 오로지 집밖에 모르는 다소곳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누구누구는 부인의 낭비벽 때문에, 바람기 때문에, 시부와의 갈등에, 성격 차이로, 궁합이 맞지 않아 항상 속이 썩고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난리라는데 자신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행운하냐고. 자신이 결혼은 아주 잘했다고.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이다. 내가 섹스의 맛을 알만해지자 남편은 시들해지고 말았다. 어쩌다가 무슨 큰 은혜나 베풀 듯 내 몸을 벗겨놓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사정해버리고 만다. 내가 너무 안타까워 조금만 더 하고 매달리면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수다. 아이들은 차츰 내 손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남편은 회사에 미쳐있고 딱히 나를 위하여 취미라고 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라야 뻔했다. 나라는 존재는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나 세탁기나 다리미 같은 기구나 다름없었다. 없으면 불편한 존재, 상대의 일방적 필요에 의해 잠시 사용했다가 내팽개쳐 두는 존재.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만 유독 이럴까? 단 하루라도 섹스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것 답답했다.
나도 자극을 받고 싶었다. 주변에는 온통 그런 자극으로 넘쳐나는데 돌파구가 되어주어야 할 남편은 꼭 필요한 시점엔 등을 돌리고 돌아누워 버린다. 나도 절증에 이르고 싶은데, 나도 절증을 맛보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감질약에 누워 있어야만 한다. 남편의 처사에 그대로 만족해야 하며, 그러는 게 미덕인 양 감수하며, 아, 나도 올라가고 싶다. 나도 만지고 싶고, 핥고 싶고, 먹고 싶다. 나도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온몸을 핥아주기를 원하고, 개글스럽게 젖을 빨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을 싫어했다. 오로지 나는 누워있어야만 한다. 나는 남편을 요강으로 전락했다. 요의가 엄청나게 몰려왔지만 전주에 거의 다 왔기에 꾹 참았다.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일어서는 게 치부를 드러내는 기분이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었다. 이었고 기차가 멈추었다. 식사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병원으로 갈까요? 점심시간이었다. 오줌은 곧 터져 나오려 한다. 그 와중에 식사를 할지 말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나가면서 생각하지요? 서둘러 내렸다. 그만 주저앉고 싶었다.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가? 내가 생각해도 나는 골빈 여자가 분명했다. 빨리 가요. 대담하게도 남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남자는 벌써 내가 서두르는 이유를 알고 있는 듯 빙긋이 웃었다. 개찰구를 지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 이게 무슨 꼴인가. 여자의 자존심 좀 세운다고 하마터면 길거리에서 질질 싸게 되는 개망신을 자초하려 하다니. 내가 보기에도 나는 분수였다. 남자가 보기에 얼마나 한심할까. 아, 살았다. 이게 바로 카타르시스라는 거로구나.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배설의 희열을 느끼며 비실비실 눈물이 찔끔거리도록 한참을 웃었다. 그러고도 거울을 보니 겉다르고 속다른 여사, 언제 분수 짓거리를 했냐 싶은 요조숙녀가 거기에 있었다. 남자는 멀리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자니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그는 햇빛 아래서 보니 기차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근사했다. 식사를 하러 갈까요? 아니면 병원으로 바로 갈까요? 남자는 직구전대가 있었다. 그게 싫지 않았다. 비로소 5월의 화창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었다. 내가 병원에 간들 무슨 볼일이 있겠는가? 식사요. 좋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소문대로 맛난 밥이었다. 야무지게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한다? 나는 밥을 먹으며 머리를 요리조리 굴렸다. 어떻게 한다? 음식점을 나오자마자 남자는 팔을 들어 내민다. 팔짱을 끼라는 것, 바라던 바다. 내 생각은 단순했었다. 그냥 따르자. 팔에 손을 얹자 그는 뚜벅뚜벅 걸었다. 남자는 나보다 머리 하나쯤 더 컸다. 병원으로 안 가요? 쉿! 남자는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하란다. 그가 나를 이끈 곳은 끝에서 보기엔 삐죽삐죽한 서양의 성처럼 꾸민 모텔. 모든 게 생략되었다. 나는 여기에 오기까지 그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수많은 궁리가 필요했을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서 벌건 대낮의 말이다. 그는 입구에 들었으면서도 내 의사는 그냥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았다. 내 가슴은 뛰었다. 내 생전에 외간 남자와 이렇게 쉽게 모텔을 들어오다니. 그러나 어쩌랴. 나는 이미 들었었고 그는 방 열쇠를 받았으니 그는 내가 머뭇거릴 틈을 아예 주지 않았다. 사실 그건 바로 내가 원하던 방식이었다. 오늘의 나는 윤리와 도덕 따윈 개에게나 던져주었으므로
그는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본 것 같이 행동하였다. 나는 당신의 사냥감일 뿐입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는 속삭였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는 내 사냥감이야로 들리는지 모르겠다. 아무렴 어떠랴. 간절히 원하던 상황이 아니었던가. 기대했던 이상의 남자를 만났고 내가 난처할 겨를도 주지 않는 저돌승도 마음에 들었다. 방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나의 시간이 아니다. 두려워도 말고 후회도 말자고 다시 다짐했다. 그렇지만 가슴은 벌떡벌떡 뛰고 있었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런 생각이 언뜻 스치자 방 안에 우두커니 서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남자의 얼굴이 다가오고 팔이 내 어깨를 휘감더니 입술이 내 입술을 덮어왔다. 나는 당신의 노예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먹잇감입니다. 남자는 잠시 입술을 떼고는 빠르게 말하더니 다시 내 입술을 혀로 열었다.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켰다. 멋지지 않은가? 이왕에 엎질러진 물. 다른 생각을 말자. 나는 황홀했다. 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내 몸을 달구었고 내 스스로 갈증을 해소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 그는 나의 스카프를 풀고 원피스 지퍼를 내렸으며 블레이즈와 팬티만 걸친 나를 침대에 눕혔다. 바람이 불자 물결이 일렁이며 뭇을 핥아댔다. 더 거센 바람이 불자 나무는 춤을 추었고 멈추지 않는 바람에 나무는 서서히 미쳐갔다. 그는 바람이고 나는 나무였다. 마침내 나무는 바람에 미쳐버린다. 이었고 내 몸에도 그의 몸에도 아무것도 걸친 게 없었다. 맨살과 맨살이 만나 뜨겁게 몸부림을 쳤다. 내게 부족했던 것, 내가 남편에게 갈급했던 것을 그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온 짓으로 온갖 성의를 다해 채워주었다. 아, 이런 것이었어. 내가 오늘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 사실어지고 또 사실어졌다.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자의 몸을 이렇게 감격시킬 줄 아는 이 남자는. 나는 절정을 맛보고 또 맛보고 까무러질 만큼 육체의 황홀경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남자도 부르르 몸을 떨고 가빠진 숨을 몰아쉬며 얼굴을 내 가슴에 오래도록 파묻었다. 나는 울었다. 내 몸을 어찌할 줄 몰라 울었고 내 몸이 자지러진 만큼 울었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땐 괜히 서글퍼서 울었다. 꼼짝을 할 수 없었다. 황홀한 침몰. 어느 시에서 읽었던가. 바로 그랬다. 당신의 행동 소설은 언제나 이렇게 감동적인가요? 간단히 속삭였다. 벌써 내가 그를 부르는 호칭이 나도 모르게 달라졌다. 수컷 사마귀는 비록 잡아먹혔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소리로 내 속가슴을 간지리며 대답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말아요. 이대로 한숨 푹 자고 있어요. 당신은요? 나는 병원에 다녀올게요. 나도 가야. 그의 손가락이 입을 막았다. 다음에 가요. 그는 알고 있었다. 내 거짓말을. 그러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내 볼에 입을 맞추고는 나갔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그는 아직 소설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었는가. 그래도 금방 나간 그가 그리웠다.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일어날 수고마저 들어주려 열쇠를 갖고 나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 나는 만족감에 겨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던 것인가. 그가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5시. 그가 다시 나를 안아주기를 원했다.
나는 아직도 알몸이었다. 그가 목에 걸고 다니는 카미유 클로델이 로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다시 당신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짝이었다. 안아주세요. 몽롱한 눈길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 샤워하시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표를 미리 예매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토록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열정적이던 그의 입에서 내 기대를 저버린 야속한 말이 거침없이 나왔다. 그의 표정도 냉랭했다. 맞아. 헌신적인 수컷 사마귀는 내가 잡아먹어버렸어. 이제 나의 사냥은 끝난 것인가? 그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온몸에 비누 거품을 내었다. 기차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아직도 오늘의 시간은 많이 남았다는 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그가 전혀 딴 사람으로 보이는 게 깨름칙하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밖으로 나오자 5월의 햇빛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으나 화사하게 느껴지질 않고 다만 눈을 뜰 수 없으리만치 어리어리한 건 왜일까? 도착할 땐 미처 보지 못했던 역 광장 옆에 피어난 라일락이 연락의 순간처럼 아득하고 숨가쁘게 저릿한 향을 내뿜고 있는데 그는 매점에서 깡통 맥주와 안주를 샀다. 내가 팔짱을 끼었으나 왠지 처음 낄 때보다 어색하기만 하고 기차에 올랐어도 그는 별 말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만리장성을 쌓기 전보다 쌓고 나서 그가 더 어려웠었다.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보다 서로가 훨씬 더 다정다감하게 대하게 되리라는 내 기대는 허물어졌다. 그는 깡통을 따서 하나는 내게 주고 하나는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이내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눕혔다. 알 수가 없었다. 그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게 된 이유를 이런 것도 행동소설의 한 구성 방법인가 긴장을 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안절부절 그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맥주를 홀짝였다. 이미 가슴 저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다. 숨가빴던 모텔의 시간을 생각하니 정말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기도 했다. 이렇게 밋밋하게 간다면 우리가 내릴 영등포역에서도 나 혼자 아쉬움만 간직한 채 그냥 헤어지게 되리라. 그렇지만 나는 이 행동소설가를 아마도 잊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헤어지기 전에 용기를 내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날 수 없겠느냐는 제의를 하지 못하면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살만 나리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 삶은 그 얼마나 단조로웠는가. 그런 삶의 활력소로서 나는 그와의 만남을 벌써 합리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오늘 딱 하루만 갖게 될 내밀한 즐거움을 두고두고 씹으며 살리라던 내 다짐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내밀한 즐거움을 되새기며 또 기다리는 즐거움까지 누리고 싶었으니 나의 행동소설가는 그렇게도 도도한 연희가 흠뻑 빠져버린 호라비보다 수학선생 수진의 늑대 한 마리보다 해숙의 산행 세림의 고적답사를 겸한 미래 상대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다. 그들을 본 건 아니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런 남자를 어떻게 기약도 없이 그냥 보낼 수 있으랴. 내게는 지금까진 숨죽이고 있었지만 원래부터 바람기가 다 보냈던 건 아닐까. 그 언제였던가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 아는 비밀 하나. 26으로 결혼하기 한 해 전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처녀 시절이었다. 회식한다고 동료들과 술 몇 잔을 마시고 혼자 사는 원룸 내안식처에서 간단히 세수만을 하고 정신없이 자던 날 밤
내 가슴을 만지는 손길이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아악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소프라노는 그날 밤 그걸로 끝이었다. 얼굴에 차갑게 스치는 칼날, 나에게도 이런 일이. 너무 놀란 나머지 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공포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과 함께 밀려들었다. 그래도 한사코 그 낯선 손길을 부르치려 했지만 거대하게 느껴지는 완력에 완전히 속수무책이었다. 굴삭기의 집게 같은 손이 내 두 손을 옴쑥달쑥 못하게 하더니 다른 손으로는 통으로 된 잠옷을 밑에서부터 걷어올려 벗겨버리고 칼로 브래지어의 끈을 잘라버린 후 젖을, 어떤 남자의 손길도 닿은 적이 없는 처녀의 젖을 떡 주무르듯 농락하기 시작했다. 그날까지 스스로 솟구치던 욕정에 오로지 내 손길만 느꼈을 뿐인 두 개의 전무듬은 가엽게도 무지막지한 낯선 손길의 거침없는 놀림감 신세가 되고 말았다. 발버둥을 쳤다. 도대체 누군지 감도 오지 않았다. 분명 출입문은 습관처럼 잠겨 있었을 텐데 몇 시인지 알 수도 없고 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 너무 컴컴하여 얼굴의 윤곽마저 잡히지 않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몸을 뒤틀며 가련하게 느껴지도록 애원했다. 그러나 그런 짓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리라는 걸 직감으로 느끼면서도 처녀로서의 허망한 애원이고 반항인 셈이었다. 소리 지를 거예요? 낯선 입이 젖꼭지를 물었을 때 겨우 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소리를 질러보았자 옆집에 불이 나도 나 몰라라 하는 인심을 잘 알고 있었다. 젖을 주무르던 손은 그 역할을 입에 물려준 후 입으로 내려가 팬티를 내리고 아랫도리 사이로 파고들어 내 손가락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무릎으로 무릎을 짓누른 상태에서 제발 거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곧 결혼할 몸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일까? 깊은 밤을 이용해 비수를 가지고 욕심을 채우고자 노리고 쳐들어온 사내에게 가당치도 않은 나의 비명은 단지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한 허무한 몸짓에 불과했다. 당할 때 당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은 할 만큼 했다는 나를 향한 비명. 낯선 입은 내 젖가슴을 통째로 먹어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빨아댔다. 내 손가름을 헤집던 손가락이 드디어 안으로 들어와 희롱하고 허망했다. 벌써 뺏길 거 다 뺏긴 기분이었다. 내 두 팔을 머리 위로 젖혀 잡고 있던 손도 어느새 젖가슴을 쓰다듬으며 입이 애무하는 것을 돕고 있었고 저항이 포기로 변했음을 감지했나 보다. 나는 울었다. 그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앙탈이었다. 낯선 입이 젖가슴을 더욱 세차게 빨아들 때 울었고 아랫도리를 휘젓는 손이 숨가쁘게 움직일 때 더 서럽게 울었다. 무릎에 걸려있던 팬티는 낯선 발에 의해 벗겨서 버렸고 전무덤을 희롱하던 입은 내 손가락으로 내려와 민감한 부분들을 입술로 혀로 이빨로 마음껏 유린했다. 내 울음은 사지러지고 몸뚱우리도 같이 사지러지게 울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손이 낯선이의 머리를 잡아떼고자 했으나 신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마침내 단단한 그 무엇이 내 아랫도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 나는 한껏 다리를 오므렸으나 어이없게도 쭉 미끄러지듯이 그 무엇은 내 안을 꽉 채우고 말았다. 내 울음소리는 높아져 내가 듣기에도 민망해 낯선이가 베개로 입을 가려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 순간은 결코 고통이랄 수 없었다. 내 의지와는 다르게 몸뚱어리는 무언가를 갈구하며 달아올랐다. 어느 순간인가
뜨뜻한 것이 내 안에서 폭발하듯 진저리 치고 나서 나순이는 서둘러 벌떡 일어나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가 버렸다. 맥없이 한참을 울다가 문을 걸어 잠근 후 어둠 속에서 샤워를 했다. 나순이는 단 한 번의 소리도 내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죄하고 싶은 짓을 다 한 것이다. 그렇게 당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일이 무섭고 두렵다기보다는 짜릿한 추억으로 자리매김을 할 줄이야. 내 참담한 정욕이 무섭기조차 했다. 누구일까? 대학 시절에 연희에겐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을 것 같아 있었지만 나는 있을 것 같아서 없었다. 그런 내 처녀를 완벽하게 가져가버린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야 분명 있었지만 남자는 나를 아는데 나는 남자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다. 날이 밝자마자 그 집을 내놓았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얼마 후 보다 안전하게 생각되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게 한 것은 내 처녀의 윤리였다. 그런데 그 기억은 결혼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씩 그날 밤을 떠올리게 되면 아랫도리가 젖어오는 걸 느끼기까지 했다. 시간이 흐르고 결혼 생활에서 감동이 사라지면서 그날 밤 일이 그 남자의 침입처럼 엄밀하게 엄습해와 그에 대한 고통은 까마득히 사라지고 오히려 낯선 남자의 정사를 무실로 꿈꾸게 되었으니 그게 화인이었을까. 오늘 만약 임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수의 오동도 해안에서 정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남자의 강간 대상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정도였으니 나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엄탕한 기질을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이제 다 주무셨는가? 아니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셨는가? 꼼짝을 안 하던 행동소설가가 표정 없이 물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수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주 맹랑한 여행을 계획하셨군요.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차고 넘치는데 뭐가 부족했던가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 남자로 보이나요? 알면서 물어보세요. 다음에도 또 만나실 건가요? 이 남자는 분명 내 속에 들어와 있다. 무심하게 보이던 창밖 저 멀리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보이며 의미가 깃들기 시작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표정까지 지으며 되물었다. 이건 분명 내 계획에 없던 말이다. 정말 오늘로 만족하려 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남자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평일에만 낼 수 있고요? 네. 이건 불륜입니다. 내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불륜이라는 말을 들으니 뜨끔했다. 알아요. 불륜을 지속하기란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안다. 이 양반아. 남자란 족속은 대부분 여자가 이렇게 나올 경우 나중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화토의 홍사리패가 떨어진 걸로 여기며 좋아할 텐데 갑자기 남자가 답답하게 느꼈었다. 이왕 저질렀어요.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될까요? 그쪽만 문제없다면 난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되도록 해야지요. 남들은 잘만 하던데요. 연희와 수진과 해숙이 세림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차하면 그들이 가성을 가성대로 지키면서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가도 떠벌릴 생각이었다. 난 그토록 이 남자가 간절했었다. 어떻게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으랴.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속마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 아무리 모르게 한다 해도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는 싫다. 이렇게 심각한 건 싫다. 이 지독한 나의 애고. 쥐도 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는 혀를 다 찼다. 그 모습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남편은 있고, 네, 아이들도 있고. 이 남자가 어쩌자고 애들을 들먹이는가. 그러자나도 학교에서 돌아와 챙겨놓은 간식을 먹고 학원은 잘 갔는지 저녁밥은 배달을 시켜 먹었는지 궁금하던 참이었다. 오늘 딱 하루만 아이들을 잊기 위해 휴대전화도 놓고 나왔는데 말이다. 메모장 밑에는 10,000원짜리도 두 장 놓아두었다. 잊자 잊자 집 생각일랑 잊어버리자. 그걸 걱정했다면 나오지도 않았다. 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고. 참 별일이다. 그래요.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시간은 충분히 남아나고 그것도 낮으로. 그를 눈을 지켜뜨고 쳐다보았다. 젠장, 이건 아니다. 나를 완전히 바람난 여자 취급하고 있다. 설령 바람이 났을지라도 바람난 여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대접해도 되는 건가? 이러는 너는 뭐야? 상대가 없다면 어떻게 바람이 나는가? 그는 나를 보듯 눈을 돌려 푸우다고 웃더니 다시 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자 만났습니다. 누가요? 우리 둘 다. 둘 다. 그렇다면 그와 나는 어울리는 짝으로 내 조건에 맞추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지. 정말이지 이 남자는 미워할 수가 없다. 한참을 빈정대다가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다가서 버리니 기뻤다. 오늘만으로는 정말 아쉬웠다. 그토록 내게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라며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은밀함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그토록 내게 너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라며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은밀함을 사랑하던 친구들에게도 이 짜릿한 소스를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렁일 정도였다. 아마 무척 놀라며 자신들의 남자와 비교해보고는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가 물었다. 시간은 9시를 넘어 수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래요, 배가 고파요. 내려서 밥 먹는데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죠? 내려서? 그의 눈길이 은근했다. 그는 역시 내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음탕했다. 정말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깝게 느꼈었다. 그러고 보면 오늘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이에요. 기분 좋게 맞장구를 쳤다. 어느새 김밥 장사가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는 앞칸에서 이쪽으로 문을 밀고 들어오는 김밥 장사를 보고 배고프지 않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아귀가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다. 오늘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리. 우리는 남은 맥주와 함께 김밥을 먹었다. 내가 집은 김밥이 그의 입으로 들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기만 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렇게 육체는 낯뜨거운 것인가. 그에게서 느꼈던 불안을 동반한 아쉬움 같은 것, 깨름직했던 것, 답답함, 의문부호 등이 깡그리 사라졌다. 오죽하면 김밥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며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을까. 당신은 내 거야. 아이들은 시간이 되면 잘 씻고 잘 것이다. 남편에겐 친구를 팔아 정말로 전주를 갔다 왔다고 할 것이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적답사광인 세림에게 전화를 해서 입을 맞추리라.
단 한 번의 무단 외출에 대해 남편도 이해하겠지? 그것도 이해 못한다면 좀생이인 거지 뭐. 휴대전화는 바삐 나가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고, 그럼 세고 센게 전화인데 어쩜 전화라도 할수 없었느냐고 따진다면 오늘 하루는 집구석에서 해방되고 싶었다고 얼음장을 놓는 거야. 앞으로는 나도 마냥 순종만 하며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인식시키는 거야. 또 이런 날을 위해 미리 보험을 들듯이. 불야성을 이룬 영등포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호텔로 직행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곳처럼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않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들어선 것이다. 방값은 그보다 내가 한발 앞질러가 계산했다. 어제와 오늘은 같다고 나는 나를 변명했다. 어제는 몸만 다소고 됐지. 이미 마음은 미지의 남자와 불륜을 꿈꾸었잖는가. 어제와 오늘은 결코 다르지 않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에게 매달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전조에서도 대만족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성에 덜 찼을까. 그의 품에 달려들어 입술을 탐하며 점퍼를 벗겼다. 나도 적극적일 수 있다. 벗겨주세요. 애가 달아 그의 귀에 헐떡였다. 그런데 내가 벗어. 그가 나를 밀쳐내며 명령하듯 말하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이라 내가 잘못 들었나 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같이 표정도 싸늘했다. 내가 벗으라고. 나는 잘못 듣지 않았다. 전조에서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래, 뭔가 색다른 느낌을 원하는가 보다. 벗기는 것보다 스스로 벗는 건 분명 다르다. 먼저 스카프를 풀고 원피스를 벗었다. 남은 건 브레이지어와 팬티와 스타킹. 그를 보았다. 마저 벗어.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라곤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눈은 매섭게 이글거리고 양손을 허리에 올려놓아 마치 군 지휘관을 연상케 했다. 행동소설가는 이렇게 달라지는가? 나는 머뭇거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벗으라니까? 그래, 어차피 벗을 건데 다 벗자. 브레이지어도 팬티도 스타킹도 벗었다. 벗겨. 무슨 뜻인지 정말 알아듣지 못했다. 나를 벗기란 말이야. 이젠 완전히 반말이고 명령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색다른 분위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연희가 색다른 장소는 색다른 맛을 더해준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요, 벗겨드릴게요. 난방의 단추 하나하나와 허리띠를 풀어 바지와 난방을 벗겼다. 모자와 안경을 벗기고 까미우 클로데를 몸에서 떼어내고 메리야스를 벗겼다. 이제 팬티와 양말이 남았다. 나는 그의 몸을 보았다. 놀라워라. 전조에서 미처 몰랐던 근육질의 몸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나체의 남자 다비드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더군다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손가락이 팬티를 뚫듯이 엄청나게 성질을 부리고 있어 얌전히 늘어진 다비드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 뻐근한 현기증이 다 잃었다. 마저 벗겨. 그는 당당했다. 죽어버린 수컷 사마귀가 당당한 사냥꾼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것까진 상상하지 않았다. 해볼 수도 없었다. 어떻게 내가 먼저 알몸이 되어 장승처럼 우뚝 서 있는 남자의 옷을 하나씩 차례로 벗겨내리란 상상을 할수 있었겠는가. 다소곳했던 나의 상상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두 손을 팬티 양쪽에 대고 고무줄을 앞으로 잡아당겨 그대로 밑으로 내렸다. 그러자 그는 발목에 걸린 팬티를 한 발짝씩 옮겨 차버렸다. 그도 완전히 알몸이 되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내 눈앞에 그의 거대한 손가락이 얼굴을 찌르듯이 끄덕거리고 있었다. 자, 봐라. 그는 선체로
그를 닮아 그만하기만 한 성가름을 내 입에 대었다. 나는 놀라 입을 벌렸다. 내가 놀란 건 거침없는 그의 말 때문이지만 거기엔 탄성의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넌 성의 노예가 되고 싶었잖아. 할 말이 없었다. 결국엔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어떤 깜짝 쇼를 기대했다. 어서 주인이 환장하게끔. 그래, 사실 해보고 싶은 짓이었다. 빨고 싶고 핥고 싶었다. 그걸 가지고 놀고 싶기도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걸 성숙하지 못한 여자들, 새꼴들이나 하는 짓이라 매도했다. 성가름과 성가름의 만남만이 나에 대한 남편의 유일한 성의였다. 못할 게 없다. 이게 행동소설과 소설의 절정인 게야. 그의 성가름은 내 입안에 꽉 찼다. 머릿속에 그렸던 것처럼 목운동을 시작했다. 꿈꾸던 나의 절정을 생각하며 그런데 벼락치듯 내 눈에서 불이 번쩍였다. 그가 내 뺨을 갈겨버린 것이다. 쓰러졌다. 이 개같은 년아, 살살 아이스크림 할 듯 부드럽게 못해? 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건 소설도 아니고 색다른 분위기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다. 능멸이다. 그의 눈이,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차의 앞유리가 어떤 충격에 산산조각 난 것처럼 꿈도 깨졌다. 아니, 왜 이러세요? 노예가 주인에게 왜 이러세요? 하라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그의 발길이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럴 줄은 차마 생각도 못했겠지. 내 뜻대로 모든 게 풀려나갈 줄 알았지. 행복에 겨운 너 같은 년들은 맞아도 싸. 발길질을 몇 번 더한 그는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자신의 성가름을 내 얼굴에 마구 비벼대며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살살 아주 아주 부드럽게 사랑하란 말이야. 이걸 지금 못 먹으면 곧 죽을 것처럼. 이건 연극이 아니다. 소설도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날 벼락이자 버리다. 무서워졌다. 눈물이 솟구쳤다. 막기 전까진 그래도 설마 하며 붙들고 있던 흥분은 사라지고. 그러나 어쩌랴. 머리카락을 움켜쥔 소나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다시 성가름을 입에 넣고 그의 말대로 혀로 살살 달랬다. 내가 이럴 거라는 걸 내 남편은 까맣게 모르겠지? 능멸의 방법도 여러 가지다. 말이나 말았으면. 엄마가 색정에 굶주려 다른 남자의 조절 빨고 있다는 걸 내 아이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끔찍했다. 제발 이런 말이나 말았으면. 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남편에 대한 죄책감, 아이들에 대한 죄의식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때늦은 후회였다. 이 몹쓸 새끼, 너는 뭐냐? 내가 뭔데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입안에 녹아나야 할 충만감이 구역질로 치밀었다. 손은 뒀다. 뭐 하는 거야? 내 엉덩이를 껴안아야지, 인연아. 그가 머리카락을 쥔 손을 흔들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러자 그는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고 자연히 그의 손가름이 목젖을 때려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다. 이게 오늘 내가 고대했던 결말인가? 오늘 실컷 맛보아라. 그렇게 벗고 싶었던 껍데기가 아니었나? 이걸 그리워했지? 개처럼. 이놈에게도 붙고 싶고 저놈에게도 붙고 싶지 않았나? 그래, 개가 돼보아라. 침대로 가 엎드려. 입안이 얼얼하던 차였다. 또 어떻게 하려고? 참담한 심정이 되어 침대로 엉금엉금 기어가자 그가 다시 엉덩이를 미친 개 차듯 걷어찼다. 빨리 가. 아, 이 치욕, 이 수모. 내가 자초한 거야. 엉거주춤 바닥에 발을 짚고 침대에 엎드리자
그야말로 개처럼 그는 뒤에서 나를 압박해 왔다. 젖 가슴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젖 꼭지를 비틀며 무자비하게 농락했다. 이 개 같은 년, 욕설을 끊임없이 퍼부어대며 그런데 말이다. 이 지옥을 당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쾌감이 엄습하다니 내 몸은 나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었다. 환상할 일이었다. 젖 꼭지를 아프게 비틀면 비틀수록 내 엉덩이에 철푸덕 끓이는 소리가 잦아질수록 개 같은 년이라는 욕설이 퍼부어질수록 나는 분명 쾌감에 젖은 비명을 질렀다. 아, 이 참담한 욕정. 칼로 자를 수만 있다면 정말 싹둑 잘라버리고 싶었다. 그 야만적인 행위는 더욱 거칠어져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지옥스러운 절정에 이르고 말았으니 그런 나는 저주받을 지어다. 개 같은 년 역시 대단한 색정광이야. 그는 벌써 나의 절정을 간파했으려니 참담했다. 야 인연아, 왜 너희 남편은 이렇게 안 해줘? 그래서 남자를 찾아다닌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좋아, 내 소원을 들어주마. 그는 나를 일으키더니 무릎을 꿇리고 자신은 침대에 앉았다. 자, 처음부터 다시. 그의 손가락은 아직 조금도 기죽지 않고 거만하게 번들거렸다. 그만 쉬고 싶었다. 뭘 꾸물거려 이 환양년아. 환양년? 그들은 강제로 잡혀갔으나 나는 스스로 잡혔다. 그의 손바닥은 거침없이 내 뺨을 때렸다. 금세 비릿한 냄새와 함께 찝찝한 액체가 입술로 흘렸다. 코피였다. 이 개 같은 놈, 상스러운 욕이 치밀었으나 차마 내뱉질 못했다. 내가 개 같은 년이었으므로.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나요? 비로소 앙탈다운 앙탈을 부려보았다.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나? 어쩌면 그렇게 전주에서와 서울에서 다른 지킬과 하이드가 될 수 있을까? 처음부터 하이드였다면 나는 사뭇 당당했을 것이다. 오호라, 억울하다? 할 것 다 해놓고 억울하시다? 그래, 난 이런 남자야. 그러는 너희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족속이냐? 그토록 이기적이게. 환상이 널 미치게 만들어줄 줄 알았지? 이따금 서로 부담없이 만나 자기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남자를 꿈꾸지? 그래 놓고도 뻔뻔스럽게 요조 숙녀인 척 뽐내고 싶지? 그러나 너는 잘못 걸렸어. 아니, 잘된 것인지도 모르지? 정신이 벌떡 들 테니까 절대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런다. 자, 핥아. 변태라는 말이 떠올랐다. 못하겠어요. 소리를 꽤 질렀다. 못하겠다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지금까진 밖으로 표시가 나지 않게 손을 보았지만 이제부턴 인정사정 없어. 매끈한 얼굴로 집에 가고 싶다면 어서 핥아. 그의 주먹이 쳐들어지고 시뻘개진 눈이 무서웠다. 순간 멍이 시퍼렇게 된 내 얼굴을 보는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안 될 일이었다.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었다. 어차피 더러워졌다. 차라리 지옥을 씹자. 그의 사타구니에 얼굴을 박았다. 그의 손은 내 젖가슴을 움켜쥐고 손가락은 또 젖꼭지를 비틀어댔다. 아무래도 그의 변태를 죽이려면 빨리 사정을 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성을 다했다. 색정광이라도 좋아. 내 얼굴은 눈물, 콧물, 피, 땀범벅이 되어 신음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입안의 감각이 없어질 때쯤 그가 요동을 쳤다. 그의 손이 내 얼굴을 잡았다. 뜨뜻함이 목구멍을 메웠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먹어. 입을 빼려던 나는 경악했다.
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내 뜨거운 상상 속에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먹고 싶다고 그랬다. 그런데 억지로 먹으란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다시 입을 빼려는데 그의 손은 내 얼굴을 꼼짝도 못하도록 잡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다. 정말로 나의 오늘은 없다. 꿀꺽꿀꺽 삼켰다. 다 먹었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내 얼굴을 놓아주었다. 그대로 엎어서 버렸다. 비참했다. 더욱 견딜 수 없는 건 이 참담한 심정을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갑 내놔. 이 정도까지 저질이었나. 내가 색정에 눈이 삐었었구나. 귓구멍이 막혔어? 지갑 가져오라고. 그래, 빨리 이 저질로부터 벗어나자. 지갑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지갑을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직접 꺼내줘. 너 갈 택시비만 빼고. 아직도 난 그에게 코가 꿰인 노예였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3만 원을 남겨두고 모두 주었다. 그는 선뜻 받지 않았다. 오늘 하루 고마웠습니다. 따라해. 지겨운 남자였다. 또 잔인한 남자였다. 오늘 하루 고마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 그럴 뻔했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다시는 나무 끝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나는 나무 끝이 아니었나. 어불성설도 그는 당연하고 나는 지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다시는 나무 끝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돈은 정신교육비입니다. 돌아버리겠다. 정신교육비란다. 맞긴 맞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어떻게 다시 내밀한 즐거움을 꿈꾸랴. 오늘 이 돈은 정신교육비입니다. 오늘 이 돈은 장사 있을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말인가. 그래, 불륜의 끝은 이혼이라더라. 파탄의 지름길. 불륜을 스스럼없이 저지른 나의 앞날이 뻔했던가. 오늘 이 돈은 장차 있을 변호사 비용입니다. 드디어 그가 돈을 낚아챘다. 이제 끝났는가. 나는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고개를 묻었다. 그가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마음껏 조롱했다. 마음껏 능멸했다. 환상은 깨졌다.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변화는 억지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남자의 본심은 이게 아니라는, 이 억지스러운 야만을 그가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다. 오늘 소설의 제목은 환멸이었소. 그가 구두를 신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당하고도 그가 사라지니 한편으로는 허망한 기분이 들다니. 침대 모서리에 하얀 봉투가 있었다. 맥없이 봉투를 집어들었다. 돈이었다. 내가 준 것만큼의 부피를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인쇄된 봉투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발 현실에 만족하고 사시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욕심을 누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소? 내가 보기엔 부족함이 없는 마나님 같은데 뭘 더 원하시오? 난 그대와 같은 환상을 꿈꾸던 불효의 여사 때문에 내 일생을 망쳤소. 가진 고생 끝에 얻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잃고 살인미수라는 전과만 남았소. 그대의 남편도 오늘의 그대를 보았다면 틀림없이 죽이려 들었을 것이요. 나는 그대를 더 농락하고 싶었지만 또 다른 내가 말렸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와 내게는 변태적으로 보이던 피해의식을 탓해 무엇하리.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게 악몽이라면 오죽 좋으련만.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입술엔 아직도 비릿한 남자의 정액이 묻어 있으니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결혼 후 지금까지 쌓아왔던 의미를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쓴 나의 도발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나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써온 일기가 오늘은 하얗게 비어 있으리라. 내밀한 즐거움을 간직한 채 살리라던 환상은 깨졌다. 다만 오늘의 일기장처럼 내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지옥을 망각하고 이미 눈을 뜨게 된 마성으로 처음 맛본 마약의 기억을 찾아 나서는 중독자처럼 또 다른 환상을 꿈꿀지 모른다. 그럴 여지는 충분하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가 가혹한 징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를 조종할 수 없는 내가 두렵다. 그렇지만 여자에게만 가해지는 가혹한 징벌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근원은 어디서 왔는가? 언제까지 죄로 여기며 살 것인가? 여자라는 이유로 내가 나를 속박하고 어이없이 당해도 싸다는 자의식과 양의 탈을 쓴 습관적 손가락질을 나는 거부한다. 이런 풍토에 분노하고 그 풍토에 길들여서 나를 증오하고 저주한 나 자신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 반란도 세월이 지나면 혁명이 될 수 있고 역적이 오히려 영웅이 되듯이 불륜이라는 틀에 갇혀 더럽게 매도되던 성의 도착이 언젠가는 여자의 일상이 되고 단지 육체가 지닌 폭력성이 부족하여 유사일에 숙명처럼 굳어져 버린 남자의 소유라는 족쇄를 벗어난 여자의 귀향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곳은 자유라는 이름인 고향이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것의 회기니까. 이런 죄의식 속에서 진정한 행복은 요원하다. 행복은 정신적 가치를 들먹일 때 미망에 불과하다. 허상이고 추상이다. 나는 실존이며 몸의 행복을 원한다. 나는 나를 혁명시킬 것이다.